맞아 얘기하자.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이제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 자, 여기다 잠깐 여기 봐봐. 스미 이렇게 한번 문장을 줘볼게. 투 어라이브 엣더 사이트. 주절의 주어를 셋 중에 하나로 정의해봐. 어느 게 되겠지? 어느 걸로 해야 돼?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 참 많이 내. 응? 아까 스타일보다 이런 스타일로, 그지? 어느 거야? 근데 to arrive라는 부정사가 이렇게 있고 콤마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주절의 주어 만들어 보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 떠나서 to arrive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주절의 주어하고 같으니까 없는 거지 뭐, 그지? 그럼 셋 중에 어느 게 돼야 돼? 장소에 도착하는 게 돼야 되지 않니? 책이 데스크가 그치? 누가 그가 이렇게 들어와야겠지, 그치? 그치? 그 의미상의 주어를 죽여버리고 주절 만들어라. 해석해서 여기 결정하면 되지 뭐, 그치? 자, 문제로 보자. 267페이지 7번 문제를 좀 보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찾아라. In order to learn. 좀 이따 보겠지만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부정사에서 목적 표시할 때 in order를 붙여. 근데 to learn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거 아니야? in order가 붙던 안 붙던, 그치? 왜안 붙였어? 주절의 주어 같다는 거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배우기 위하여. 자, 그럼 주절의 주어는 뭐가 돼야 돼? 1번 you, 네가, 2번 it가, 3번 물이, 4번 you, 네가. 자, 어느 건 답이 안 되지? 에이, 2번하고 3번은 안 되지 뭐. it하고도 water가 되면 의미상의 주어로 가야 되는데. 그럼 1번하고 4번에 유가 주어가 돼야 되지 않니? 근데 4번은 왜안 돼? 동사 must be enter도 줄 쳐봐. 무슨 태 왔어? 수동태 온거 아니야? 에이, 태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어가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당하는 건 아니지. 동사 수동태 쓰면 안 되지. 1번 봐. 너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이 좋겠다. 자, 뒷장 또 넘겨봐. 너? 뒷장을 넘겨서 8번 문제 보자. 2번 답 봐봐. 어때? 8번 문제 2번 답도 역시 틀렸지? 이유가 뭐야? 그래. 의미상의 주어가 to keep good early hours 앞에 없잖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그치? 그러면 주절의 주어 a great effort하고 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effort의 단어를 앞으로 갖다 놔봐. 그러면 노력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주절의 주어를 잘못 썼지, 그치? 뭘로 쓸까? 네가, 그가, 내가 이런 식의 사람이 들어왔어야 될것 같은데 I need, you need a great effort, 그치? 너는 대단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겠지. 지금 맑게 알아듣지? 한번 더 해봐. 자, 심화 문제에서 한번 더 보여줄게. 자, 뒷장 쫙 넘겨봐. 심화 문제에서
287페이지로 와볼래. 4번 문제 좀 보자. 자, 투 디벨롭 세모천 어디까지 묶어? 스폰테니우슬리까지 묶어. 또 투 트레인 세모천 트루스플리까지 가서 묶어. 엔드 동그라미 쳐. 또 툴리슨 부정사 세모 쳐서 컴마 파트너스까지 묶어주고 됐어? 그럼 엔드가 연결한 게 뭐야? 투 디벨로프 투 트레이 투 리슨 이게 세 개 연결한 거 아니야? 정리됐어? 그러면 1번 답은 왜 안 돼? 또 프랙티스의 부정사가 또 들어가면 여기다 본문에 주어동사가 없잖아. 그죠? 3번 봐. 3번 답에 왜내 접속사 동그라미 쳐봐. 3번 답에서 왜내 접속사 동그라미 치면 뒤에 문장은 왼절로 다 날아가잖아. 그치? 그럼 역시 뭐가 없어. 본문이 없지 뭐. 그죠? 그러면 2번하고 4번의 차이는 2번의 주어는 액터스 배우들이고 4번의 improvisation은 즉흥적인 연기지. 그치? improvise가 즉흥적인 거잖아. 됐나? 묻자. 부정사 앞에 전부 다 의미상의 주어 없지? 개발하고 훈련하고 이야기를 듣는, 그치? 그럼 왜 없는 거야? 주절의 저 같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절의 저는 뭐가 돼야 돼? 배우들이 돼야지 뭐. 배우들이 개발하고 훈련하고 듣는 거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인데? 2번. 다시 물어볼게. 1번 답 왜 아니야? 본문이 없어. 3번 답 왜 아니야? 본문이 없어. 왼절로 다 또 날아가잖아. 그치? 4번 답은 왜 아니야? 주어 잘못 썼어. 됐어? 그래서 그 지금 심화 문제 4번 이야기를 알아들을 정도면 지금까지는 잘 배운 거야.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이해한 거야. 준동사도 모두 알고, 그치?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교재 다시 앞으로 오자. 자, 이제 그 다음 얘기하자. 교재. 어디를 딱 또 펴주시냐면 265페이지로 와봐. 자, 그 다음 또 얘기하자. 자, 머리 들고. 이제 의미상의 주어란 이야기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 의미상의 주어에서는 원래는 이제 포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사람 성격이 있으면 어부 목적격 쓰고 여기 의미상의 주어 안쪽에 주절 만들라 그러면 해석해서 여기 뭐가 필요한 건지 판단하고 됐지? 자, 이제 그다음 얘기하자. 동사는 또 뭐가 있지? 여기 앞에 주어도 있지만 여기 뭐도 있어? 시제도 있잖아, 얘들아, 시제.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여기는 주어도 있지만 시제도 되잖아, 시제.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아니야? 이렇게 쓰면 과거 아니야? 그러면 부정사의 경우도 동사 성격이 있으니까 얘도 뭐가 질까? 시제 같지 뭐, 그죠? 무슨 부정사? 단순 부정사 투 원형 또 완료 부정사 to have pp 이렇게. 응? 그래서 부정사의 시제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해.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는 주절과 시제가 같아요. 이렇게 쓰면 주절보다 하나 앞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봐봐. 무슨 얘기냐? 쉬운 얘기야. 자, 이거 얘기해봐.
이거 무슨 부정사야? 단순 부정사였지? 투 원형, 그치? 그러면 이 부정사는 요 시자랑 지금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같다. 그러니까 말하여지는 거 현재, 친절한 거 현재. 근데 만약에 스미 부정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요거는 지금 무슨 부정사로 바꾼 거지? 완료 부정사라는 걸로 이렇게 스미 바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시제는 요 시제보다 어떻다는 거야? 여기가 하나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정사를 시제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 완료라는 걸로 얘기해? 됐죠? 자, 교재 봐봐. 단순 부정사가 뭐고 완료 부정사가 뭔지 알겠어? 뭐줄한 번만 쳐주지 뭐. 투원형 주절과 같아요. 완료 부정사 투에브 비피 주절보다 하나 앞섰습니다. 이렇게 내는 거야. 응? 근데 나 여기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는 이거야. 자, 뒷장 좀 넘겨봐. 선생님 문제 우선 하나 풀어주고 그다음 얘기해줄게. 자, 5번 문제 좀 봐봐. 이게 부정사 시제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잘못된 부분을 골라라. I, head of to 동사 두줄 쳐봐. 그리고 to have, run, do 부정사 세모 쳐서 어디까지 묶어? 페리스까지 가서 탁 묶어놓고 뒤에 but 동그라미 쳐서 이하는 but의 문장으로 좀 날려버리고 됐나? 정리됐어? 자, 근데 스마나 묻자. 이제 머리틀어. 그다. 지금 문장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니? 그지? 잠깐 여기 봐봐. head of to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to have learned 부정사가 이렇게 와서 Paris까지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부정사 시제 갖고 내는 문제는 이 문제 많이 내. 물어볼게. 지금 무슨 부정사예요? 완료 부정사지? 그러면 이 시제가 이 시제보다 뭐야? 하나 앞섰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게 무슨 시제죠? 헤드 PP가 이게 무슨 시제예요? 과거 완료잖아. 그다 동사 12시제 그림 그려봐. 불러. 과거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진행, 미래 완료, 미래 진행. 그제? 그러면 12시제 중에서 가장 앞선 시제가 뭐야? 과거 완료야. 그제? 이거보다 앞선 시제는 없어, 얘들아. 과거 이전, 그제? 그렇지 뭐.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 이전보다 앞선 게 어디 있어? 그 과거 이전이다, 그지? 책으로 앞선 거지 뭐. 그러면 이 시제보다 앞선 시제라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 이런 건. 얘보다 앞선 시제가 어디 있어? 그지? 뭘로 고쳐야 돼? To learn 이렇게 고쳐야지, 그지? 이거 왜 완료부정사 쓰면 안 되는지 알겠어? head pp의 과거 완료보다 앞선 시제가 없다는 거지. 12시 얘기할 때 그렇게 하잖아, 얘들아. 맞죠? 근데 이럴 수는 있지? 선생님이 또 하나 제안을 해볼까? 봐봐. 이거를 to런에 이렇게 단순 부정사로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보다 앞선 시제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완료 부정사 쓰려면 어떻게 할 수도 있나? 이거를 과거로 고치면 어떻게 생각해? 과거보다 앞선 건 있잖아. 그치? 과거 시제보다 앞선 시제는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hoped 과거로 고치면 완료 부정사는 쓸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거기는. 근데 다행스럽게도 줄을 투에블 런드만 줄 쳤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를 단순 부정사로 고치라는 거야. 근데 거기를 안 고치고 앞에를 hope to 이렇게 과거 시제로 고칠 수도 있어. 이거
말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잠깐 보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기 전에 요거는 확실히 알고 이제 그다음에 또 진행하게. 들어봐. 우리가 이게 왜 head, 아예 head of to가 됐을 때 to have learned 이렇게 완료부정사가 되면 안 되는지 알겠어? 이해됐어? 이게 뭐야? 여기보다 하나 앞서야 되잖아. 근데 과거 완료보다 앞선 시제는 없다는 거지. 그치? 아, 12시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과거 완료, 과거, 과거제는 현재 완료, 현재, 현재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스마하고 자, 다시 그 키포인트 박스를 좀 보자. 자, 요거를 스미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이제 발전을 시켜 줘야 돼. 자, 요거는 저 키포인트 박스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스미기 듣고 필기 필요 없고 확인하자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지. 체크하라는 것만 해. 자, 봐봐. 야, 근데 신문 보 뉴스 보고 그러면 요즘 미투 열기가 어떠니? 장난이 아니야, 그지? 남자들 다 조심해야겠다, 그지? 야, 근데 그 직장에서, 응? 직장에서 이렇게 여자들하고 사이코 새끼들은 빼버리고 스미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뭐 사이코 같은 새끼들은 뭐 얘기할 거 없잖아, 그건 그지? 그 조민기라는 사람은 진짜 그놈은 그지? 와, 끝내준더라, 응? 그런 쓰레기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 응? 선배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응? 정상적인 사람을 얘기했을 때 직장에서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잖아. 그러면 사실 이들 간의 어떤 접촉이라는 건 어떠니? 이게 같은 직장의 동료 상태에서 서로 간의 접촉이 되겠지. 말로든 뭐 육체적이로든 간에 스미 여기는 육체적이라는 거는 막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가볍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때 여러분들? 여러분 나는 경찰이 됐어. 근데 여경도 있고 이제 있잖아, 그치? 여경이 있을 때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어떤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서로 간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간단한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뭐 여자 손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게 무슨 의도적인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반가운 사람 만나거나 잘했다 싶었을 때 어떡하니? 잘했다. 그 사람이 손을 잡아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손 잡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떡하니? 이해를 하잖아. 그지? 이해를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좋은 의미를 이렇게 잡아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근데 항상 여자 쪽에서도 정상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지? 남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손잡아주고 열심히 했다. 그지?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뭐로 받아들이는 거야? 약간 사이코적인 애들도 많잖아. 사실 많아 얘들아 이런 애들이. 그러면 이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해서 성추행이다라고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진위를 떠나서 남자는 무조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이건 가능하게 돼 있지, 그지? 아무리 막 남자가 나서가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했더라도 이 남자는 어떠니? 씻지 못할 오명이 생기는 거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그치? 이런 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참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미투 열기도 좋고 나름대로 용기 있는 행동, 뭐 나쁜 놈도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어떤 이게 더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그치? 그래서 뭐 정말 그런 놈들이 있다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이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벌할 수 있었다면 그때 했었어야지, 그치? 근데 지금 와서까지 막 끄집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간다는 거야. 이거면 이 조직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별개의 담이 쌓이겠지, 이제, 그치? 맞지?
벽에다 미사지는 거야. 일례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회식할 때 여자들이랑 할까 안 할까? 이제는 회식하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야 회식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술을 먹게 되다 보면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항상 나쁜 의도를 전제로 두지 말고 얘기해 보자는 거야. 응? 그러면 술을 먹다 보면 어떨 수 있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회식 갈 때 굳이 여자들을 데려갈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이제는. 그치? 안 데려가고 우리끼리 남자끼리 갈 거 아니야. 그치? 어, 여자들은 저기 뭐 여성들은 뭐 어떻게 하고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직에서 어떻게 될까? 문제가? 융합이 안 되지 서로. 그치? 그래서 나는 생각이 그래. 이게 이제 이게 딱 TV 보거나 인터넷 보면 얘들아 지금 이 경계선에 온 것 같아. 이게 이제 더 가면 그치? 이제 이게 연예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 대상이지만 이게 이제 직장으로 옮겨지겠지 이제. 그치? 지금 벌써 조짐이 보이지 않니? 오늘부터 조짐이 보이는데 어디 얘기 나오니? 군 얘기 나오지 않아? 군대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 지금.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얘기가 나올까? 일반 기업이나 뭐 공직사회 경찰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니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아 이거는 얘들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진짜. 난 중에 누가 어려워? 남자 여자 중에 누가 어려워질 것 같아? 여자가 어려워져. 여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남자들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같이 호흡을 안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게 돼. 그래서 걱정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 그래서 정말 벌할 놈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벌은 해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그치? 사회적인 분야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제. 그래서 뭐 별 얘기가 많잖아 지금. 그치? 지금 얘도 지금 직장마다 막 난리인가 봐. 지금 경찰도 그렇다고 그러지? 내부적으로 어? 막 조사하고 막 난리 버대기 치나 봐. 근데 그런 애 중에서 그냥 정신 나간 여자애가 어떠니 그냥 맥없이 그지? 저번에 나 손 잡았어요. 그러면 어떠니? 천수는 그런 걱정이 참 앞서. 그지? 그러면 그 남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 집안 자체 애들이고 부인이고 그지?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서로. 그지? 에이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참 일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막 지금 요즘 격변기잖아 모든 게. 그치? 격변기인데 격동기인데 참 차분하게 참 했으면 일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그치? 차분하게 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너무 지금 정신없이 그치? 그냥 어떤 틀이 없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여러분 저거 어때? 지금 이 공무원 쪽에도 얘기가 지금 경찰 쪽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저거 이제 지금 52시간 근무 체제 바꾸는 걸로 얘기가 나왔잖아. 그치?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주당 근무 시간은 52시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법으로? 그럼 이게 공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 그럼 경찰 몇 교대로 바뀌어야 돼? 3교대로 다 바뀌어야 돼. 2교대 갖고는 이 시간이 오바되잖아 얘들아. 오바되지 52시간이. 그치? 얘는 2교대면 이거 넘어가. 이거 이제 법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하게 되면 이제 어느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든 전부 다 어떻게 벌금 물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불법이다. 그치? 그래서 52시간으로 제어하려면 이제 3교대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다 걸렸잖아. 근데 지금 이 52시간 제어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건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니? 생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지. 아니 생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근로자들이 52시간을 근무해갖고 돈을 못 벌어. 이걸 못 벌어. 왜 못 버냐면 사실은 여러분 알겠지만 기본공부도 있지만 경찰도 그렇지만 뭐가 붙는 게 커. 수당이 붙는 게 참 크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서 일정 보수가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이 수당을 이제 안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걸 넘어가면 안 되니까 다 불법으로 치겠다는 거야. 수당을 못하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지 얘기를. 그치? 내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 얘들아. 나 저기 야근 수당 할래요. 나 일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도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없는 거야. 초과금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초과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하는 사람에 따라 선택을 주잖아 우리가 그지? 일반 기업도 경찰도 그렇잖아. 경찰도 니네 근무하다가 내가 어느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근무를 좀 이렇게 의뢰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초과 근무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 근데 이런 게다 불법으로 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 두 가지 이유로 꼽지. 첫째는 뭐냐?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는 거야.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과 같이 할수 있는 삶을 갖자. 이런 취지고 또 하나의 취지는 뭐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사람이 68시간 하던 거를 이렇게 줄이면 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두 가지 이유 아니니? 근데 하나 문제, 저녁이 있는 삶은 어떠냐? 돈이 있어야지. 아니, 저녁이 있는 삶도 얘들아,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자.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급여가 많이 줄었잖아. 급여가 많이 준 상태에서 일찍 퇴근해. 그러면 집에 왔을 때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 하다못해 외식을 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뭘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할수 있니 없니? 더 짜증만 나지. 그리고 뭐할거 같으니 이제 야간 알바를 찾겠지 남자들이. 그지? 야간 알바를 찾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왜냐면 300만 원, 350만 원 벌던 사람이 200, 25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10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상가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 타이트하잖아 그게. 그치? 그럼 남자가 그걸 벌어다 줘야 되잖아. 그치 않니? 그럼 여러분 뭐 할,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해봐. 너뭐할 거야? 집에서 애들하고 놀아줄 거야? 아니면 그 돈을 벌어다 줘야 될것 같아? 벌어다 줘야 되지 않겠니? 그치? 내 집사람하고 내 아이들이 잘 먹고 살거 아니야? 그치? 남자들이 갖는 그 부담은 항상 있잖아. 그치? 그래서 투잡이 된다는 거야. 남자들이 이제 일찍 퇴근해서 직장을 또 알바를 또 뛰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아니잖냐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미 있잖아. 이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어떤 고액을 받는 일자리를 갖는 사람은 영향이 있니 없니? 이건 영향 없어 얘들아. 이미 대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어. 일반 대기업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도. 일찍 퇴근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일반 생산직에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영향을 받거든. 이 영향을. 그러면 일자리 까놓고 얘기하자. 니네 저기 생산 현장에 일자리가 지금 사람이 없니 일자리가 없니? 사람이 없지. 사람이 없어 일자리가 왜 없어? 막말로 어디 생산 현장에 얘들아 가면은 일자리 넘쳐 넘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건 인정해야 돼, 얘들아. 뭐냐면 까놓고 얘기하자. 3D 업종이라는 것을 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나 지식 수준이 이게 아니야. 이미 이 3D 업종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큼의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옛날에도 우리 그랬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거 하던 시절에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이거 했잖아, 우리가. 3D 업종 했잖아. 돈 벌어서 우리도 잘 살게 되니까 이걸 누구한테 준 거야, 지금? 못 사는 나라들한테 준 거야, 얘들아. 동남아시아나 내지는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 그치? 이걸 자꾸 국민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걸 국민들이, 야, 까놓고 얘기하자.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 선생님이 100만 원줄 테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길거리 다니면서 저기 껌을 띠거나 아니면 휴지 주는 일 할래 안 할래? 아니면 70만 원 주고 50만 원줄 테니까 사무실에서 안에서 서류 정리할래? 어느 거 할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는 거야. 야, 그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지? 스매기를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국민적인 정서 선택은 어느 쪽으로 가겠네? 사무실에서 사무일 정리하면서 70만 원, 80만 원 주로 간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길거리 나가서 껌 띠고 휴지 줍고 이 일을 100만 원을 받아도 안 한다는 얘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는 건 이미 늘어나 있어. 이쪽을 자꾸만 이렇게 좁히면 여기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힘들어졌다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스님 생각은 그래 뭐냐면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택권을 줘야지, 그치? 그래서 그 각자의 어떤 선택을 할수 있게 여지를 해줘야지. 그래서 야간 근무하고 싶고 수당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더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먼 훗날은 필요해. 언제 필요할까? 이거 법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할 날은 필요하더라. 언제 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이 됐을 때? 10만 불, 국민소득 10만 불 시대가 됐을 때. 이때는 돼야지. 이때는 안 해도 국가에서 줄거 아니야, 돈, 그치? 진짜 그래야. 그래서 보면은 너무 정신이 없어. 그리고 스님이 저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 나 스님 어제 있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스님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놀란 거 하나 본거 뭔지 아니? 니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입학식 할때 교복비 30만 원씩 주는 거 알아? 알아 몰라? 모르지. 교복 사입이라고 30만 원씩 줘 얘들아. 그러면 순간 니네 어떤 생각이 들어? 저소득층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 스님은 그래서 기사 이렇게 한번 읽어봐서 30만 원 주길래 좀 어려운 애들 주는가 보다. 그죠? 어려운 애들은 줄 수도 있지. 뭐 그죠? 뭐 나라가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됐으니까는 줄수 있지. 그런데 그 밑에 지원 대상을 보니까 다. 뭐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어. 다 30만 원씩 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아니지 않니, 이거? 아니, 잘 사는, 못 사는 애들은 줘야지, 그치? 어려운 애들은 줘야지, 그치? 이거보다 더한 걸 줘야지. 근데 아버지 소득이 연 3억이야. 30만 원 줘야 되니, 주지 말아야 되니? 주지 말아야지. 아버지 소득이 3억인 사람한테 왜 30만 원을 줘? 이 30만 원을 오히려 어디다 줘야 되는 거야? 형편이 어려운 애들한테, 그지? 다른 걸로 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는 거야. 이거 왜이짓 하니, 그러면? 이유가 뻔하지, 얘들아. 보이지? 왜 보이니? 지방선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위는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 미친 짓이잖아, 이거, 그지? 야,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난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설마 잠깐 멍했어, 얘들아. 야, 뭐 내가 그다 애국자는 아닌데 참 걱정은 된다, 그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 이게 이래서 어떠니? 예전에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좌파 어떤 그 좌익 정권이 잡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거 아니니? 그리스에서도 이 과정을 지금 거쳐왔던 거 아니야, 친구지? 너무 포퓰리즘으로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국민들한테 퍼준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스위스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스위스가 세금을 국민들한테 얼마씩 돌려줬다고 얼마 전 신문에 나왔잖아. 뭐돈 받아가세요 몇백만 원씩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치? 여기랑 비교하면 돼안 돼? 안 되지 않니?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 좀 현실적인 것도 인정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스님 생각은 진짜 그런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돼, 우려가. 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는 있어야 되고 개혁은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너무나 정신없는 건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두서없는 거, 그치? 이런 게 나중에 다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치? 우리들에게 다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 아니, 세상에 교복값을 한 그것도 29만 얼마로 해서 30만 원 돈을 준다. 니네들은 혜택 받았나? 그런 일 없었지, 그치? 야, 그리고 군대에서도 군인 지금 얼마 주고 있지? 30만 원이 아니야, 50만 원 돈이지.
일병이 30만 원, 병장 한 50만 원 받지 않아? 44만 원. 니네 얼마씩 받았니, 군대? 10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병장 때는 얼마 받았어? 15만 원 정도 받았나? 근데 군대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잖아, 전부 다. 그치? 아니, 선생님 받아야 뭐, 그치? 근데 군대 얼마 안 갔어? 야, 니네 저 군대 군인이 50만 원을 받으면 뭐할것 같으니? 니네들 그 현장감이 있잖아. 니네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오면 그 저금하고 저축해서 나중에 제대할 때 학비를 쓰고 그럴까? 아니면 그 자리 한 달마다 작사를 낼까? 어느 게 맞을까? 물론 이제 애들마다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 그죠? 뭐 옛날에 뭐 선생님 시절에 3천 원씩 줬거든, 봉급을. 근데 3천 원다 3년 동안 모아서 가지고 나간 애들도 있어. 그래서 나갈 때 어머니 선물 사다 준 애들도 있고 그래.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유별난 애들이지. 일반적인 애들은 아니지, 뭐, 그지? 근데 50만 원 받으면 뭐 할까? 그지? 군 10명이 있다고 하자, 내무반에서. 영무반은 10명이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다 나온다. 그럼 10명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뭐 모아서 나중에 제대할 때쯤 학비료도 쓰고 내뭐 그지? 이렇게 쓴 애가 10명 중에 한몇명 될까? 한두 명도 그지? 한두 명도 좀 어렵다고 봐야지. 또 만약에 군대 군인 있을 때 그렇게 모으고 그러면 돈 나오는 거 알고 그러는데 어떨까? 그 내무반에서 분위기가 왕따 시켜버리지? 야, 뭐 너도 돈 나오는데, 그치? 그래서 회식하자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는 봉급 딱두 가지로 쓸것 같은데, 군인들은 첫째는 뭐 PX 가서 죽치고 살겠지, 뭐, 그치? PX 가서 뭐 점심 저녁 다 먹고, 그치? 일반 군대밥 안 먹을 것 같은데, 뭐 군대밥 굳이 먹으려고 하자 컵라면 사다 먹고, 그치? 뭐 이래서 뭐 깡통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사다 밥하고 먹고, 그치? 그 다음에 얘기 나온 대로 어때? 휴가 나오고 외출 나올 때. 다 쓰겠지, 뭐, 그치? 근데 우리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야? 저 군부대 옆에 있는 뭐 다방, 뭐 노래방, 이런데 지금, 그치? 아주 성업 중이고 막 진짜 많이 늘어난다며. 늘어나겠지, 그치? 그럼 뭐 이건, 그치? 우리가 뭐 공개석상인가 얘기 잘 못하지. 알잖아, 그치? 뭐 나올 때 세네 명 나오면 돈한 사람당 한 3, 40만 원씩 들고 나와. 응? 그러면 어디 갈까? 그치? 놀러 가겠지, 뭐, 그치? 군인 아저씨들, 그치? 놀러 가봐요. 어디로 놀러 가겠어, 그치? 아이,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뭐냐면, 그래, 군인들한테 고생하니까 돈을 주는 건 좋지만, 응? 근데 과한 건 오히려 소비 성향을 더 키우지. 아, 근데 군대 가서 이렇게 아쉬운 듯 뭐든지 생활했던 게, 그지? 사회 나왔을 때 반대적으로 이렇게 좀저 효과 있지 않아, 그지? 근데 군대 가서 저렇게 돈을 쓴다. 근데 사회 나와서 그 돈을 못 쓴다, 그지? 근데 50만 원돈 정말 적은 돈 아니야. 되게 큰 돈이야. 50만 원, 여러분 지금 밥 먹고 다 빼고 50만 원 쓰니? 한 달에? 밥값 다 빼고, 교통비 다 빼고. 안 쓰지 않네, 니네들도? 뭐 밥값 빼고 지금 쓰는 게 니네들 용돈이 뭐야? 뭐 밥값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그지? 이게 주지? 뭐나술 먹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 쓰나? 안안될것 같아. 나도 안 쓰는데 선생님도 한 달에 쓰는 돈 이렇게 보면 밥값하고 교통비 빼면 뭐 없지, 뭐, 그지? 근데 군인 아저씨들은 밥값 들어갈 일 없고 교통비 들어갈 일 없잖아. 그냥 50만 원 알충이 그냥 주는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쟤네들이 1, 2년 동안 그렇게 쓰던 애들이 나왔을 때 어떨까? 그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쓰면 그런 부분도 참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군대 가서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전략하는 정신도 배우고, 그지? 그런 것도 참큰 거였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유구도 아니지더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 얘기도 알지? 그거 다 모아서 얹어서 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제대할 때 얼마 주겠대? 니네 군대 다시 가야 돼. 얼마 주겠대, 제대할 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좀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돼, 진짜. 근데 수염 봤을 때는 그지. 에이, 참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고 조금 그지. 우리가 잘 그지?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될것 같아. 그리고 생각대로 잘해서 변화를 줘도 좋고, 그지? 그래야 될것 같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자. 자, 여기 하자. 복문이 있는데 요거야. 소위 추측의 동사. 교재 봐봐. 심, 인것 같다. 줄 치고. appears 인것 같다 줄 치고, be likely 줄 치고, 일것 같다. 그세 가지만 기억해. 자, 불러봐. 뭐? seem, appear 또, be likely. 됐지? 자, 여기 보고. 요세 가지를 이제 추측의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면 뒤에 이렇게 이제 대절이 와. 머리 들어봐. 대절이 와. 응? 근데 이거를 이제 단문으로 고치세요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 어디서 주어가 나오냐면 대절의 주어가 전체의 주어로 나와는 그리고 추측의 동사는 그대로 내리고 됐지? 요 대절의 동사를 뭐로 당기면 돼? 이렇게 투부정사로 당기면 돼. 그러니까 대절의 동사를 이렇게 부정사로 당겨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에 현재, 현재, 과거, 과거, 시제가 같아. 그럼 부정사를. 아까 시제가 같으면 단순 부정사라 그랬잖아. 그제? 여기보다 여기가 하나 앞섰어. 현재, 현재 완료, 현재, 과거, 과거, 과거 완료. 여기 하나 앞섰어. 그럼 부정사 뭘로? to have pp 그죠? 자, 요 고쳐 봐. 그리고 이제 스미 얘기할게. 자, 우선 고쳐 봐. 자, 불러. 여기 심지어 추측의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잖아. 대절의 조가 나와야지. 그리고 심즈 동사 내려오고 그자. 자, 요거 뭘로 땡겨야 돼? 부정사로 땡겨야지. 요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요거 현재 그자. 동일 시제 아니니? 투 원형 그제. 요렇게 그제. 근데 만약에 요게 is가 아니라 was였으면 뭘로 땡길까? 요건 현재고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 하나 앞섰지 않았니? 그러니까 요렇게 땡길 게 아니라 뭘로 땡겨야 돼? To have been 요렇게 땡겨야지, 그치? 완료 부정사로. 맞죠? 자, 우선 교재 보자. 교재. 꼭 그림을 이해해봐. 단문으로 고치세요 하니까 주어가 대절의 주어가 전체 주어로 쭉 나온 거야. 그리고 추측의 동사 그대로 내려오고 대절의 동사를 부정사로 쫙 땡기는 거야. 그 움직임 잘 보고 시제가 같으면 to 원형 주절보다 하나 앞선 시제만 완료형 to have pp 그치? 근데 있잖아. 문제는 이렇게 안 내. 바카스라는 문제는 요즘은 없어. 자, 결론 보자. 이렇게 이제 추측의 동사가 있으면
잘 들어봐. 주어가 있으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이게 대절이 붙어 있어야지, 그치? 요건 추측의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건 it가 아니잖아. 대절의 주어가 나온 거니까, 그치?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이게 투부정사가 붙어 있어야지, 그치? it만 대절, it가 아니면 투부정사, 그치? 자, 그 박스 밑에다 적어봐. 자. 그 박스 밑에다가 자, 선생님이 딱 예문 두 개 적어줄 테니까 적어봐. 그리고 문제 풀자. 어때? 맞아, 틀려. 자, 판단해봐. 이거 판단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판단해봐. 자, 이렇게. He seems that he has studied hard. It is likely for her to pass test. 이렇게. 됐어? 여기 좀 보자. 요 첫 번째 경우는 문장이 맞니 틀리니? 틀렸지? 어디가 틀렸어? 그치? 지금 심즈 동사가 추측의 동사고 뒤에 대절이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 아니야? 그럼 주어가 뭘로 붙었어야 돼? 그치? 복문의 형태로 it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냥 히로 붙으면 안 되지. 요건. 역시 is likely에서 비동사 likely에서 추측의 동사 아니야? 뒤에 뭐 붙었어?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로 붙어 있지 않니?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됐어요? it가 돼 있으면 안 되지. 그죠? she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그죠? 문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아? 요 동사 세 개 잘 기억해야 되나?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불러 보자. 추측의 동사 세 개 불러. 뭐? seem, appear, be likely. 그치? it만 대절, it가 아니면 투부정사. 그치? 자, 문제 확인. 자, 1번 문제 답 찾아봐. What did you hear last night? 너 간밤에 무슨 소리 들었니? 나 인 것 같았어요. 가로. Someone knock at the door. 심더 동사 일단 두 줄 쳐봐. 추측의 동사 아니야? 그러면 주어가 it인데 it하냐 I가 돼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뒤에 뭘로 붙여야 돼? 투부정사로 붙여야 되지 않니? 1번하고 4번은 지워. 그러면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뭐지? 완료부정사, 단순부정사 아니야? 근데 주절이 무슨 시제로 돼 있어? 심드니까. 과거. 그죠? 그리고 간밤의 이야기니까 역시 과거 아니야? 시제가 같네. 무슨 부정사? 단순 부정사. To hear. 이게 답이지. 문제 바꿔볼게. seemed 동사 ed 손으로 가려봐. I seem 현재로 만들어봐. I seem에서 현재로 만들면 몇 번? 2번. 그치?
아니 얘들아, 그 심들을 심 현재로 바꾸면은 여긴 현재고 부정사 얘기가 과거 이야기잖아. 간밤에, 그치?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도 have heard가 맞겠지, 그치? 근데 지금 심드는 과거 과거니까 단순 부정사 to hear가 맞는 거고. 맞죠? 오케이. 요 추측의 동사 기억 좀 잘했나? 자 여기 좀 보자. 일단 지우면서 자 그다음 중요한 얘기 하자. 자 불러봐. 추측의 동사 얘기 불러 뭐? Seem, appear, be likely, it 주어면 대절. It가 아니면 to 부정사. 근데 이 to 부정사는 시제에 따라서 단순 완료 두 개가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설명 가자.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한테 해야 될게 왔어요. 자 보자. 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오고 시제 오고 자 그 다음 또 얘기하자. 교재 뒷장 넘겨봐. 자 269페이지 펴놓고 자 여기 봐. 부정사에는 동사 성격이 있으니까 또 뭐가 질까? 부정사에 동사 성격이 있다 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치?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나면 이런 거 언제 쓰는지 그 다음에 알려 주면 되잖아, 그치? 자, 뭐가 질까? 동사는 또 뭐 있어? 태 있잖아, 태. 능동태, 수동태, 그치? 그러니까 부정사도 뭐가 있어? 태가 있지, 그치? 무슨 부정사? 능동 부정사 to 원형 또 수동 부정사 to be pp 그냥 들어. 능동 부정사는 어떤 입장? 이렇게 하는 입장 능동태. 수동 부정사는 당하는 입장, 그죠? 자, 요거 결정해봐. 그가 인 것 같아요. To place가 맞아, to be placed가 맞아. 어느 게 맞을까? 얘기해봐.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다음 중요한 얘기 그다음에 할 거야. 자, 어느 게 맞아? 쌤의 추측의 동사니까 it가 저 아니가 to 부정사 붙인 거 맞잖아, 그죠? 차이가 뭐예요? 요거 능동 부정사, 요거 수동 부정사, 그죠? 이렇게 쓰면 요게 그가 어떤 입장인 거야? 칭찬하는 입장 이렇게 쓰면 그가 칭찬 듣는 입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맞지? 자 어느 게 맞아? 그치 뭐 그날 부모들에 의해서 칭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 칭찬하는 거라면 여기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없잖아. 그러니까 다 듣는 걸로 해야지, 그치? 뭐야 이게 수동 부정사라는 게 맞겠지 뭐. 교재 봐봐. 부정사의 태 첫 번째 줄의 끝에 능동 부정사 to 원형 줄 치고 수동 부정사 to be pp 줄 치고 됐나? 첫 번째 문봐. 그가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일을 끝마 그녀가 일을 끝마치는 거니까 to finish에 능동 부정사 쓴 거 아니야? 세 번째 문반.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방이 청소되어져라. 근데 방은 청소되어지는 거니까 무슨 부정사 썼어? to be cleaned. 수동 부정사라는 걸 딱 쓴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얘다 여기 좀 보자. 근데 부정사에서 태는 이렇게 묻는 문제는 드물어. 이렇게 묻는 문제는 드물고 요거를 이제 우리 끌어다가 연결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자 어디냐면 자 순서를 좀 바꿀게. 교재 뒷장 쫙 넘겨봐봐.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교재의 278페이지 표반. 키포인트 박스가 딱 잡혀 있지. 자, 당구장 표시 3개 해봐. 3개. 부정사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박스야. 요 중에서 우선 두 번째 먼저 할 거야.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난이도 형용사의 용법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여기를 정리할 거야. 요거.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정리는 이제 좀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참 쉬운 문제 무지 많이 내는 파트야. 그래서 그 난이도 형용사의 용법을 이제 스마우 또 정리하기로 하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 아주 요거는 쉬었다 말씀드릴게요.